삼기.
시보행자 반본제 아심망상 필부등 우연선교 자결이 이가 수분 득자라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성 오늘 또 환경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환경 강설 제53권 점안식을 거행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출연품이 끝나고 이세간품입니다. 제가 아주 환경 39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품이 이세간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7권이 되어있는데 이세간품만 가지고 이제 그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짧은 환경 법회를 하기 딱 좋은 그런 그 품입니다. 자, 서문 넘겼죠. 같이 읽고 저만 하겠습니다. 구름일 듯 일어나는 200가지 질문에 병에서 쏟아붓듯 2000가지 대답이여 운흥 200문의 명사 2000답이다. 무엇이 도솔천에 계시면서 짓는 업이며 어째서 도솔천궁에서 없어지며 어째서 태어 들어감을 나타내며 무엇이 신선 어째서 처음 태어남을 나타내입니까 어째서 미소를 나타내며 어째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어째서 동자의 지위를 나타내며 어째서 공간의 있음을 나타내며 어째서 출가함을 나타냅니까 어째서 고행함을 보이며 어째서 도량에 나아가며 어떻게 도량에 앉으며 무엇이 도량에 앉으실 때의 특수한 모습이며 어떻게 망원을 항복받음을 보입니까 무엇이 의 힘을 이루며 어떻게 문명을 굴리며 어째서 문명 굴림을 인하여 깨끗한 법을 얻으며 어째서 여대 응공경자께서 열반의 뜻임을 보이십니까 유명하신 분이시여서 이와 같은 법들을 원컨대 연설하여 주십시오. 약창계를 읽고 법성계를 우리가 읽는데 소리가 예전보다 영 다르네요. 척추를 고추 세우고 단전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소리가 영 그 울림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방송 소리도 많이 달라졌네요. 좀 울려, 그렇죠? 뭐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방에 있는 것과 두 사람이 있는 것과 세 사람이 있는 것과 모든 것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지만은 또 각각 차별합니다. 환경에서는 이것을 그 눈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아시는 분은 뭐 겨우 몇몇 분이 알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의 환경 공부하시는 복으로 환경 공부하시는 복으로 또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멋진 법당, 멋진 교실, 멋진 강당이 이렇게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공부 좀 더 깊이 있게 환희심 느끼면서 그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세간품을 이렇게 그 우리가 점안을 했는데 질문이 운흥 200문의 병사 2000답이라 200가지의 질문을
사정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래 경문에는 보면은 언제나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보살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설법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한국 불교에도 근래 뭐 묻고 답하는 그런 그 증문적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뭐 상당한 세월을 이렇게 했는데 간혹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메모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오늘 마침 여기 이제 우리 이세간품에 200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을 서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또 그것도 인연인가 그 어떤 거사님이 오셔서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내가 대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는고 하니 삼천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그런 그 뜻이었습니다. 그 불교에 보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참 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죠. 뭐 역사적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천불도 있고 삼만불도 있고 삼천불 명호경 또 만불 명호경 곳곳에 부처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 뭐 여기 우리 화엄경 공부하면서는 뭐 여러 번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미진수 부처님, 무량 아성지 부처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 예불 할 때 보면은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많고 많은 부처님이 계셔도 경전상에 그건 경전상에 계시는 것입니다. 계셔도 본스승인 부처님은 석가모니불 부처님입니다. 시아 본사 이 우리의 근본 스승인 부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석가모니불 그렇게 하는데 불교가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음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많고 많은 부처님을 우리가 소개받았어요. 부처님으로부터 또 딴 부처님을 소개받고 아미타불이니 무슨 미력불이니 하는 것을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소개받고 또 그 밑에 제자들이나 보살들로부터 역시 이제 우리가 소개받고 그것이 더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대승불교에 와서는 무수한 부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 시방에 가득 찬 미진수 부처님 그것도 또 이름도 똑같은 부처님 이런 이들을 이제 화엄경에서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전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이름 지어진 부처님입니다. 실제하는 부처님,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부처님은 아니에요. 또 불교의 안목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굳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없다고 하는 것도 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공간에 우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합니다.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은 있다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없다고 해서 여기 어디 없습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무수한 미생물이 이 공간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꽉 차 있어요. 미생물. 아주 작은 생물 이런 뜻이죠. 미생물.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더해서 모든 중생들이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이걸 이제 환경을 푸는 열쇠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은 세 가지는 차별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요.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야. 모든 생명체가 그대로 부처님이야. 또 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 모든 유정, 무정이 전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밝혀서 경전에 무슨 삼천불 명호경, 만불 명호경, 천불 명호경 그래 부처님 이름만 이렇게 적어놓은 경이 있어요. 그게 소위 천불 명호경, 삼천불 명호경, 만불 명호경 이런 경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이름만 쭉 나열해놨어. 그것은 전부 사실은 그 숫자보다도 수없이 많고 많은 부처님인데 이 온 우주에 굳이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어떤 그 근기에 맞는 그런 교화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교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8참회를 할 때도 거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부처님 이름이 80몇 분인가 90몇 분인가 그래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또한 역시 이제 같은 교화 방편으로서 그렇게 지어진 것이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역사적으로 실제한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실제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가 실제하느냐 그렇게 하면 사실 대답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교화의 한 방편이다. 지금 뭐 우리나라 불교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가 그 나름대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다른 사찰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제 여기 많이 옵니다. 어느 팀, 어느 팀, 어느 팀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라든지 평소에 신행생활은 거기서 하고 화엄경 공부는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해라. 거기엔 아무 잘못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 이제 그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안목을 열기 위한 것이라. 안목을 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 곁들여서 이제 그 옆에 사람에게 들은 그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보모사 암자에서 그 다음에 뭐 이웃 사찰에서 등등 이렇게 전부 개개인이 다니는 그런 그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있는데 여기 와서 공부한다 이거. 그럴 때 그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게 있어. 걸리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 혹시 이제 뭐 어떤 사찰에서는 다른 절에 다니면서 여기 다니려면 이 절에 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두 곳에 그렇게 다니고 세 곳에 다니기가 마음에 조금 꺼림칙하기도 하고 또 거기 뭐 주지신 보기에 또 체면도 또 약간 그런 게 이제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보통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약간 마음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전에 들어 이제 그런 그 내 법석에서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 성철 스님하고 탄어 스님 내가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스님들 두 분에게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당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공부한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했는데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했다. 그런데 이 불법보다도 더 우수한 진리가 만약에 있는 것을 안다면은 난 이 시간 당장 뛰어가서 그쪽에 그게 무슨 종교가 됐든지 무슨 어떤 스승이 됐든지 그 가르침에 귀의하겠다. 불교보다도 더 명확한 진리고 더 우수한 가르침이라면 언제든지 나는 여기에 내가 수십 년 동안 부처님 밥 먹고 절 지키고 절에서 그 어떤 그 인연을 맺은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의리고 뭐고 상관없고 의리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는 소리고 불법에 있어서는 진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